제 사장의 주제입니다. 사장은 젠 서버입니다. 젠 서버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젠 서버는 엘릭서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엘릭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젠 서버는 비헤이비얼이에요. 비헤이비얼이 무엇인지 이걸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헤이비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중급 2년차 프로그래밍 엘릭서에서 엘릭스 1.6 요 수업에서 우리 자세히 공부를 했었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 조금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비헤이비어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얘는 어떤 자격증 같은 겁니다. 자격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버스 회사라고 하는 모듈이 있다고 합시다. 데프 모듈 버스 회사 두 회사 여기다 뭘 지정하는 거죠? 뭘 지정하냐니까 뭐 버스 드라이빙, 버스 운전 있고 뭐 등등등 콜백이에요. 콜백 그래서 버스 운전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버스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그죠? 난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데프 모듈 해서 버스 운전 두 해서 임플멘트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임플 at 임플 버스 운전을 해야 돼. 버스 운전 펑션 데프 버스 운전 해서 버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두 해서 뭔가를 진행하는 요게 기본적인 비헤이비얼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라는 모듈이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 버스 운전을 맡기려면은 그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버스 회사에서 지정한 뭔가 기능과 기술, 그죠? 기술 혹은 지식을 갖춰야 되겠죠?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 내가 버스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과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펄 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는 이러한 직원, 얘는 직원이에요. 얘는 직원. 이 직원을 에게 뭔가 일을 시킬 때는 여기 있는 콜백에 지정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 또 정비도 있겠죠. 콜백 버스 정비 등등 각종 업무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맡기고 얘는 그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비헤이비어예요. 버스 회사는 그렇겠지만은 또 버스 회사 말고 다른 거는 병원은 또 병원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콜백에서 뭐 진료, 뭐 처방 있을 것이고, 그죠? 얘는 이제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얘는 진료라든가 혹은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플멘트하고 그에 상응하는 진료해서 환자. 요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요런 것이 가능해야지 이 직원을 이 병원에서 불러서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젠 서버가 이 구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젠 서버는 뭐예요? 병원과 같은 역할이에요. 젠 서버 얘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이고, 그리고 젠 서버를 임플멘트한다. 임플멘트하는 그 유저 젠 서버죠. 유저 젠 서버라고 하는 것은 젠서버라는 병원이 지정한 이러한 콜백들을 내가 임플멘트한단 말입니다. 그죠? 요즈 젠서버 얘는 매크로예요. 매크로인데 매크로로는 이게 다른 코드로 바뀐단 말이죠. 이게 이거 자체가 코드인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엘릭스 코드가 인게 아니라 다른 엘릭스 코드를 만들어내는 말이 유저 젠서버예요. 그 엘릭스 컴파일러가 유저 젠서버라고 하는 욕을 보게 되면은 일부 코드를 자동으로 주르륵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느냐니까 요런 콜백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콜백들을 기본적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동적으로 add impl 해서 콜백 쭉 해나가는 거죠.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예요. 여러 개에서 나중에 젠 서버라고 하는 병원이 뭔가 일을 시킬 게 있으면은 얘를 불러서 얘한테 일을 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얘는 병원은 다시 뭐뭐 일을 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원무과에다가
원무과. 병원은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무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료과가 있고. 진료과가 있으면은 이 진료과에서 필요한 일은 얘를 불러서 시키고 얘가 뭔가 결과를 내겠죠. 결과를 내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원무과에 보내주게 되고 또 원무과는 그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과금이라 해야 되나요? 과금을 비용, 병원비, 병원비를 요청하게 되는 거.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젠서버라는 건 지금 우리한테 보이진 않는 거예요.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코드가. 그리고 우리가 코딩하는 건 얘만 코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의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얘의 존재, 얘의 역할,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코아 이렇게 만들고 그 전에 예제로서 이렇게 클락을 만들었잖아요. 클락. 클락에서 있고 코아 있었고 그다음에 서버 있었죠. 요 서버. 요 서버를 젠 서버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젠 서버가 아니라 젠 서버라고 만들어 뒀어요. 젠 서버. 그리고 이름을 젠 서버로 바꿔 놓죠. 실제 우리 이제 코드에서는 젠 서버는 보이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재 어디 갔나요? 그래서 젠 서버는 보이지 않고 젠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있다고만 알고 있어요. 어딘가 있으니까 우리가 쓰겠다. 얘가 지시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제공하겠다. 이게 유저 젠 서버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건 얘를 코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의 존재, 얘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비헤이비얼입니다. 그 비헤이비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비헤이비얼은 그냥 간단하게 병원이 있다. 병원. 병원이 있고 혹은 뭐 버스에서 혹은 국세청 혹은 뭐 식당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임플멘트하기 위한 직원이죠. 직원. 직원은 뭐 일종 보통 면허, 일종 보통 혹은 의사 면허 혹은 뭐 조리사 면허 등등. 이런 면허증을 갖는 것, 이게 비헤이비어를 임플멘트하는 겁니다. 그죠? 얘네들은 비헤이비어를 designation, 정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behavior를 정의한다. define 이럴까요? define behaviors. 그리고 이러한 각종 면허는 implementing behaviors. behavior. 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뭐냐니까? 이 중에서 젠서버라고 하는 회사에 관심 있는 겁니다. 젠서버. 그리고 이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요 유즈 젠서버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 구성은 똑같습니다. 원리나 로직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젠서버라고 하는 애는 한유클이 뭐냐? 한유클이 뭐예요? 스테이트 관리, 스테이트 관리.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여기서 어디 있나요? 여기서 봤던 예제 클락에서 서버 클락 이 우리가 처음 에피소드에서 클락과 코어와 서버 세 가지 코드를 구성했었잖아요. 이때 서버의 코드를 눈 감고도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 감고도 한 손으로도 타이핑해서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형식 얘가 인터페이스고 얘가 비즈니스 로직이고 얘가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했었잖아요. 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그죠? 하는 방식. 그 스테이트를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 라는 거죠. 스테이트 매니지인데, 바이어,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인디펜던트라 그럴까요? 인디펜던트 프로세스를 제너레이팅이라 그럴까요? 제너레이팅. 혹은 크리에이팅. 그죠? 제너레이팅 혹은 크리에이팅. 독립적인 서버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것. 그게 젠서버가 하는 일이고 이 젠서버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직원으로서
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유저 센서버 모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로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니까 여기는 게임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스테이트의 게임이죠. 그러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룰즈도 얘도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이고 게임도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예요. 두 개의 차이점 뭐죠? 룰즈는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았고 게임은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룰즈를 프로세스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그죠? 합쳐도 될 거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일단 코드 내용을 좀 보죠. 게임은 제가 지금 작성한 게임은 요겁니다. 전체가 93라인이에요. 93라인 상당히 이 모듈 하나 모듈 치고는 좀 비교적 긴 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워버렸습니다.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체 라인은 아마 90라인쯤 되겠군요. 91라인까지 있어요. 얘도 필요 없죠.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딱 90라인이네요. 90라인. 그리고 책에 있는, 책에서 이거죠. 게임. 요, 젠서버 게임 얘입니다. 얘는 142라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줄였습니다. 줄였고, 줄였으니까 얘가 동작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빼야 되겠네. 이 부분 빼면은 전체 134라인. 뭐 그러나 저러나 3분의 1 정도는 제가 줄인 코드예요. 저 코드는 다시 얘기하지만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사실 이거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10라인 정도는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라인 정도가 될 거예요.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줄였고 대략 지금 현재로는 88라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한 80라인 정도로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에피소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독성을 잃으면 안 돼요. 코드를 보고 아,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른 개발자들이 보고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있는 게임 EX라고 하는 이 젠서버 유저 젠서버잖아요. 젠서버를 못 쓰는 것하고 그리고 제가 구성한 요것하고 두 개의 가독성이 어떤 게 더 나은지 예. 만약에 코드도 더 짧고 그리고 가독성도 더 뛰어나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코드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예제는 여기다 두고 있어요. 여기에 example에서 IX example 젠서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대로 한번 실행을 위에서부터 한번 나가볼까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도 좀 하나 남겨뒀어요. 좀 이따 과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볼까요? 빠져나갔어. IX. 오케이. 자,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죠. 코드 위에 볼까요? 게임 새로 만들고 이번엔 OK 게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 get state 스테이트도 좀 보는 거예요. 위에 하나씩 보죠. 자, 이렇게 스테이트가 현재 이런 스테이트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플레이어 1 해서 보드 있고 아일랜드는 비어 있고 미스 히트 윈 책에 있는 것하고 제가 구성한 것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있는 것과 제가 구성한 것하고 가독성 면 이런 거 생각하셔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어 2가 있고 룰즈 이렇게 들어 있어요. 플레이어즈 후 셋 보드 그래서 맵스 뉴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드도 아일랜드 텅 비었고 미스 없고 히트 없고 윈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 윈 이것만 보더라도 요 코드 내용만 보더라도 이 보드에서 플레이어 1의 보드는 아일랜드가 이런 아일랜드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상대방이 미스한 거는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상대방이 맞춘 것은 여기 들어갈 것이고 그죠? 내가 만약 이겼으면은 윈이 여기가 들어가 될 것이고 그죠? 요런 구성 코드만 봐도 대충 어떤 코드라는 거, 어떤 내용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플레이어를 넣고 그리고 포지션 아일랜드에서 포지션 아일랜드 포지션들을 쭉쭉 해 나가는 거예요. 플레이어 1부터 먼저 진행을 합니다. 볼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진행을 해보죠.
두 번째 포지션까지 다 넣었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플레이어 1에서 아일랜드에서 스퀘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달라진 게 없어요. 스퀘어 하나만 딱 들어간 게 다네요. 지금으로서는. 다시 보죠. 아일랜드 닷하고 롱하고 롱은 들어가면 안 되죠. 롱은 들어가면 안 되고 닷하고 스퀘어하고 두 개 들어야 되겠군요. 근데 닷을 조금 전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볼까요? 닷이 있나요? 스퀘어 있고 닷은 안 보이는데 아일랜드 그죠? 다시 안 들어갔네. 아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네요. 왜 들어갈 수 없느냐 하니까 이게 12 바운드리를 벗어났죠. 그랬으니까 안 들어간 겁니다. 그죠? 자 다시 이번에 밑에 보드에서 이번에 atoll.lssquare 다 집어넣는 겁니다. 다 집어넣는 걸 하죠. 빠져나갔어.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ix 들어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 게임 스타트 디노에서 세드 아일랜드 포지션까지 볼까요? 포지션까지 오케이 해서 시스 현재 시스템 내용을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들어왔죠. 플레이어 1 해서 아일랜드 어톨 들어갔고 닷 들어갔고 L 세이프 S 세이프 스퀘어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임은 디노 들어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1까지 구성을 했죠. 다음에 플레이어 2도 볼까요? 플레이어 2도 마찬가지 똑같이 구성을 하죠. 자, 들어갔고 시스 겟 스테이트 겟 스테이트 보시면 이제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가 다 아일랜드들이 다 구성이 됐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셋 아일랜드를 해야 됩니다. 셋 아일랜드. 셋 아일랜드는 이제 내가 아일랜드를 다 배치했으니까 게임을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셋 아일랜드. 여기 있죠? Players who set board.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세팅을 다한 사람 1번 첫 번째 플레이어 1 해줬습니다. 플레이어 1 했으니까 시스 내용을 볼까요? 플레이어 1 플레이어 1 들어가시죠. 그죠? 다음에 또 플레이어 2 플레이어 2도 넣어주죠. 다시 시스 볼까요? 이마니까 이제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가 다 각자 자기의 보드를 세팅을 끝냈단 말이에요. 보팅 세팅을 끝냈으니까 이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게스 코디네이트 플레이어 1이 55 이렇게 넣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플레이어 1이 5와 5 게스 그리고 상대방의 그러면은 보드에서 이게 맞췄는지 틀렸는지 기록이 되겠죠. 상대방이 여기잖아요. 여기 미스와 히트에 맞췄으면 히트에 들어야 될 것이고 놓쳤으면은 여기 미스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방 보드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볼까요? 위에 플레이어 1에서도 마찬가지 미스 히트 당연히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떤 게스 하는 거에 따라서 상대방 보드에 미스와 겟 여기에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보드에 있는 모든 좌표들 코디네이션을 다 맞추면은 윈이 나의 윈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나의 윈이 트루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코드를 구성한 겁니다. 이게 제가 구성한 겁니다. 책에 있는 것하고 좀 달라요? 좀 다른데 제가 보기엔 이게 훨씬 나아요. 훨씬 직관적이고 훨씬 보기 좋고 훨씬 이해하기 쉽게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코드를 재구성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보시다시피 코드가 미완성이죠? 그죠? 뭔가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된 거잖아요. 이 게임에서 게스 게임 어디 있나요? 여기 핸들콜 게스 여기죠. 게스 코디네이트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완성이 안 됐죠. 얘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뭐 얘가 완성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어딘가 하여튼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 미스와 히트의 표시가 되고 있지 않죠.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첫째, missed hit
are not working. Are not? Not recorded. 이게 working 동작하지 않는다. Mistake.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방금 이게 딴 생각 잡지 않으라고 잊어먹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두 번째 나를 생각하는 거라고. 두 번째는 태스크가 있어요. 요걸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Make it work. 그리고 또 어느 한쪽 이기면은 if player 1 or if a player win then show the result라 그럴까요? And 뭐라고 해야 되나요? Change the state win이란 state 있죠? 얘를 true로 바꿔줘. 요 코드도 완성을 하십시오. 한 두 줄 정도만 추가하면 됩니다. 두 줄 정도. 두 줄 혹은 세 줄 정도만 추가하시면 돼요. 많이 추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rules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얘도 state management 되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게임 얘도 state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의 state를 합치면 되겠죠.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개를 합쳐보라는 겁니다. Combine the two modules. 요거는 조금 시간 좀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한 두세 시간, 적어도 서너 시간은 투자해야 될 겁니다. 제가 할 때도 거의 한 두 시간 투자를 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정도 시간 걸릴 겁니다. 자, 요거 해보십시오. 요걸 먼저 완성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다음 에피소드 들어와봤자 의미가 없어요.